감독님 혹시 축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축구화랑 풋살화 중에 어느 걸 더 먼저 사는 게 좋을까요? 첫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풋살화 추천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화는 스피드가 되게 높아요.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밀리거든요. 밀렸을 때 풋살화 같은 경우는 잠봉이기 때문에 발목이 꺾이는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축구화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높잖아요. 높은 데에서 이렇게 합치니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다 하신 분은 사셔도 되는데 저처럼 이제 30대 넘어가시는 증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는 게 운동을 좀 더 즐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풋살화를 먼저 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거가 사실 제가 볼 때는 풋살화나 축구화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더 이쁜 거는 축구화가 더 이뻐요. 그런 디자인적인 거는 사실 젊은 대학생들 이런 분 있잖아요. 뭐 발목이 이제 싱싱하신 분들 있잖아요. 꺾여도 아 뭐 하루 이틀이면 낫는 분들, 그런 분들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다치셨다던가 운동 쉬었다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풋살화를 추천합니다.